네, 오늘 스포츠 경향, 네, 2024년도 미라클 소프트 날짜가 저기 안 적혀 있네요. 기사는 살이 찌지 않는 사람 아침 습관에 있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건강한 습관의 시작은 아침 식사에 있다. 아침은 하루 시간을 결정하는 첫걸음이기 때문. 미국 매체 퍼레이드는 소박한 한 가지 아침 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소개한다.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다. 첫 식사인 아침은 우리의 혈당과 에너지를 결정한다.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는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 식욕을 억제한다. 전문가는 먼저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한다. 건강한 신진대사와 식욕을 관리할 수 있다. 아침에 물한 잔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잖아요.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이 결합한 식단을 권한다. 예를 들어 견과류와 과일을 곁들인 오트밀, 베리류와 씨앗을 곁들인 그릭 요거트,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달걀 등이다. 섬유질과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풍부한 식단이네요. 다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체중 증가는 연관성이 있다. 아침에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먹거나 나중에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할 가능성이 적다. 두 번째는 아침 운동이다.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을 좀 해야 돼요.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운동을 계획하면 직장이나 학교 생활 후 피곤하다.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건너뛸 가능성이 줄어든다.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운동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건강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할 수 있다. 또한 일하는 중간에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.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업무 전화를 할때 산책하는 등 작은 방법에서 시작한다. 또한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야 포만감이 유지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. 체중 감량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. 식사는 거르면 안 된다. 배고픔을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과식으로 역효과를 낼수 있다. 배고픈 상태로 장을 보는 것도 과소비의 체중 감량에 좋지 않다. 좀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 카트에다가 엄청나게 주워 담죠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나도 이렇게 좀 든든하게 먹고 쇼핑 가요. 그리고 이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좀 쇼핑하러 갈땐좀 먹어야지 카트도 밀고 운전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은 식사를 거르면 안 되고 배고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과식이랑 역효과가 있고 배고픈 상태로 장을 보는 것도 과소비와 체중 감량이 좋지 않고 전문가는 체중 조절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전한다. 한 가지 습관이 체중을 조절할 수는 없다. 균형 잡힌 맛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시때때로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이 함께해야 한다고, 즉 체중 조절의 섬유 방식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나도 이렇게 이런 체중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데요. 나의 건강 코멘트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적당한 양을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. 아무리 건강에 좋다리도 적당한 양을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100세를 사셨는데 하루에 한끼 내지 두끼 밥을 3분의 1공기 정도만 드셨어요. 조금 소식을 하세요. 근데 이렇게 과식을 한 우리 친정 아버지는 62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하시고 그렇게 식탐이 없으시고 그런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과식을 안 하신 그 하루에 한끼 내지 두 끼만 드시는 어머니는 100세를 작년에 100세까지 사셨어요. 그런 거 보면은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해요. 좋은 음식을 적당량을 먹고 날마다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습관화하고 하루에 한끼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되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나의 건강 코멘트입니다.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또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류라든지 무기질 이런 칼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서
그렇게 많이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스포츠 경향 2024년도 기사인데요. 날짜는 모르겠고. 살이 찌지 않는 사람 아침 습관에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.